지난 화요일 워싱턴 대학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재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띵크 동아리의 주체로 이루어진 이 토론회는 유덕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모여 북한 교수와 스카이프를 통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북한 교수와 통화 연결 전에 북한 인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약 30분간 시청했으며 다큐멘터리를 본 후 생긴 질문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사전에 미리 질문을 걷어 대표로 한 학생이 질문을 통역하면 북한 교수님이 대답하고 그 대답을 다시 통역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은 주로 정치, 사회, 인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북한 정책은 붕괴되어야 하는가 하는 한 학생의 질문에 교수님께서는 북한 정책은 붕괴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많은 도움과 많은 사람들의 한국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은 현재 네덜란드에 거주 중이며 아직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위해 네덜란드에서 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북한 인권 동아리를 만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또 교육가로서 이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북한 친구들을 더 잘 배려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교육대학원으로 미국 유학도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북한 인권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 서울대에서 만들었는데 서울대학교 친구들이 그런 이슈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게 한국의 좀 메이저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많이 활동한 것도 없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셨고 하지만 밖에서는 그렇게 와 서울대생이 공부만 할 줄 알았는데 또 서울대생들은 약간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북한 문제를 특히 더 도외시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한 행동이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한 줄 알았는데 정작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했던 스태프들이 변했구나. 이 자체로 너무 큰 의미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되는 언어 실력이라도 나의 진심을 가지고 또 한 번 단체를 시작한다면 누군가 변하지 않을까. 또 누군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혀주는 또 북한의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영향력 있는 선택을 해줄 사람들을 같이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동아리를 만들게 됐고 또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